안녕하세요. 플레이미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약간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모에서 나온 크레이지 몰리큘 키트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거 에피소드 있었었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다른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일단은 비커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칼슘 락테이트를 넣어줘야겠죠? 한 봉지 다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게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몰리큘 이 액체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꾹.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노란색도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건져볼까요? 자, 젖는 스틱을 가지고 꺼내볼게요. 네, 아주 긴 뱀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려면요. 굉장히 꾹 힘을 줘서 짜주셔야 돼요. 용액이 이렇게 물과 또 칼슘 락테이트이 섞인 용액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굳는 게 정말 신기하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젤리처럼 굳게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용액은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굳히고 나서 초록색으로 변했죠? 조금씩 물이 빠져 들어가는 건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길게 됐죠? 아주 멋진 파란색, 제가 처음으로 만든 지렁이랄까요? 뱀입니다. 네, 슬라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보들보들하면서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에요.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네, 만지면은 튜브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안에 공기방울이 움직일 정도로. 완전 젤리는 아니고요. 안쪽은 그대로 계속 액체가 있다고 보셔야겠어요. 완전히 젤리처럼 고체처럼 보이지만은 튜브 같은 거죠. 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가지고 놀기 재밌는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공기방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전히 안쪽이 액체인 것을 확인을 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만들었던 우리 뱀은요, 훨씬 두꺼워요. 이것도 안쪽에 공기방울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만드시려면 더 세게 누르셔야 돼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도 실험해보셨나요? 아이, 네, 터졌네요. 네, 이게 완전히 젤리처럼 붙는 게 아니라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이 그대로 계속 그 액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하고 끊으시면 안이 이렇게 다시 액체가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 색깔 뱀. 날씬한 뱀인데요. 네, 안쪽에도 공기방울 있죠? 네, 가지고 놀기 참 재밌네요. 노란색도 이렇게 끊겼어요. 마찬가지로 안쪽이 그대로 액체로 남아있답니다. 네. 지금 파란색이랑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초록색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재밌네요. 용액을 미리 섞은 다음에 굳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초록색이 될까요? 궁금한데요. 네. 코스모의 크레이지 몰리큘 세트로 만든 뱀 만들기 실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가지 코멘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재미있는 실험들 그리고 장난감 리뷰들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플레이미에서 또 만나요. 안녕.